자, 또 삼을 한 채 채심을 해보겠습니다. 삼이 포릇포릇하게 어서오세요 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 삼은 보고 채심한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. 이 삼은 드시는 분이 주인입니다.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고 있습니다. 속에는 잔뿌리들이 많아가지고 채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아, 향 좋다. 그런 거 제낄 때 조심해서 잘 지켜야 돼. 내도가 탁 나갈 수가 있어. 채심 다 했습니다.